유언자 서문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아들 서정민에게는 4명의 부동산과 현금 일체를 상속하며 보조계는 오르지 못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였던 최명화에게는 4명의 서린그룹 주식 일체를 상속함과 동시에 이사회를 통해 회장직을 선임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에 하나 유언자인 본인이 위증한 상태가 되면 성견 후견인으로 최명화를 지정한다. 또한 유언자 본인에게 갑작스럽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은 비밀에 붙이고 비상체제에 돌입해 미래 전략실 컨트롤타워에서 준비해둔 수칙에 따라 일주일 뒤 유언장을 공개토록 한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최명화에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 읽으시고 끊읍시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소송하겠죠? 서 회장 인감도장까지 찍혀있고 서 회장 유언 직접 작성한 내가 있는데 돌발 변수 같은 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의혹 한 점 안 들게 하려고 부동산하고 현금 일체는 다 서정민이한테 상속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민이가 회사에 관심 없는 애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서 회장 비즈니스 서포트는 그동안 내가 다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오늘 긴급 이사회 바로 열립니까? 쇳불도 당김에 빼야죠. 또 휘몰아쳐야 경황 없는 사람들 딸려올 테고요. 오늘은 최대한 멋을 좀 부려봐야겠네요. 아닌가? 슬픈 미망인 흉내를 내야겠죠? 네, 회장님께서 위독한 상황 중에 긴급 이사회가 열려 유감입니다. 연락 두절 중인 서정민 이사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긴급 이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문수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서 공석으로 비어있는 회장 대행직에 최명화 관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찬성자는 거수하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벼워? 석연치 않다는 생각 안 들어? 서정민 이사도 없는데 출석 처리 방식 용납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야 기권한 거고 신 이사님 이러는 거 명분 없습니다. 당신들 뱃속 채우려고 한통속 된 것 같은데 조작한 냄새가 너무 짙어. 회장님 인감 찍혀있는 유언장 보고도 몰라? 회장님 측근인 배 변호사가 직접 유지를 받들었대잖아. 무식한 자식. 유지란 말은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이야. 회장님! 아직 안 돌아가셨어?